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이슬람의 영웅, 술탄, 장기, 그 다음에 2대 술탄, 두 번째 그 술탄인 누르아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의 영웅인 이마드 아딘 장기는 1085년에 태어나서 1146년 61살에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이슬람의 영웅 장기, 이 사람이 이제 장기 왕조의 이제 그 시조, 장기 왕조를 이제 처음 이제 열었는데, 그 장기 왕조의 시조가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일어난 그 세력의 근거는, 모술 지역이 되겠습니다. 모술은, 지금의 이라크 북부의 큰 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세력을 이제 발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시리아의 북부, 북쪽에 있는, 알레포, 그 다음에 모술과 그 이쪽 시리아 쪽의 알레포에 이 사람이 그 총독, 그 당시에 이제 셀주크 제국의 지배하에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총독을, 그러면 뭐 지방자치 뭐 장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지방에서 이제 군벌이죠. 막강한 군벌인데 그 총독을 아타베크라고 그러는데, 이 아타베크, 그러니까 아버지 수령이라고 부르는죠. 아타베크로 재직한 기간이 1127년부터 1146년까지, 그러니까 1147년에 그 2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이제 전에까지 이제 살다가 죽었죠. 그 전에 죽은 건데, 42살, 42살에 즉위를 해서 19년간이나 통치를 하면서 장기 왕조를 열게 되겠습니다. 트르크, 셀주크 트르크 제국의,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의 마우메드 2세의 부하 장군이 되겠습니다. 1094년 9살 때 아버지인 알레포 총독이 반역죄로 처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알레포, 시리아 북쪽에 있는 그 총독이었는데, 반역죄로 처형이 되자 모술로 도망을 가서, 이라크 북부에 있는 모술로 도망을 가서 이 모술의 총독인 까르부의 부하가 되고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1122년 37살 때 바스라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호수의 서안의 마을인 티베리아스 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워서 십자군하고 싸우게 되겠습니다. 십자군은 이제 1147년에 이제 2차 십자군이 오고, 그 전에 이제 한 50년 전에 1099년에 이제 1차 십자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면서 팔레스타인하고 시리아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 이제 몇 개의 도시들을 그 십자군 기독교 세력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어떻든 그 1차와 2차 십자군의 중간 기간인 1122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1차 십자군하고 2차 십자군하고 이제 한 50년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지역에서 분쟁이 있었겠죠. 이슬람 세력하고 기독교 세력과 분쟁이 있는데, 어쨌든 그 중간의 기간인 1122년에 37살 때 바스라 총독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그 기독교군하고 싸워서 용맹하게 이제 싸웠다 이겠죠. 그 이후에 18년 동안 십자군의 프랑크 세력하고 싸우게 되겠습니다. 십자군의 이 당시에 머물던 십자군 주력 세력들이 주로 이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인데, 그 중에서는 이제 프랑스 세력이 강했죠. 그래서 프랑스의 프랑크 세력하고 싸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7살 때 한참 젊었을 때부터 18년간, 그러니까 뭐 거의 55살까지,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온 젊음을 기독교 세력 십자군하고 싸우면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총독도 하고 뭐 장군도 하고 이런 거죠. 그 전서구인 통신 비둘기를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뭐를 잘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비둘기를 전서구로 활용을 하고, 인재 등용에 힘쓰고, 그 다음에 이제 솔선수범을 하고, 뭐 그 창업자로서의 그 충분한 자질을 갖춘 거죠. 뭐 인재도 잘 쓰고 솔선수범도 하고 신뢰도 쌓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명장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1124년 39살 때 레바논의 남부 도시인 티레를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1127년에 42살 때 바스라의 사령관으로서 셀주크 투르크의 술탄인 마우무드 2세에 대항한
칼리프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그 공으로 인해서 모술 태수로 임명이 되겠습니다. 이라크 북부에 있는 이게 42살 때 일이고 그 다음에 1128년 43살 때 모술에 부속된 알레포에 입성해서 지도자가 됩니다. 모술과 알레포에 이제 확실한 이제 그 자기 세력 기반을 만든 거죠. 43살 때. 그 다음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의 마우미드 2세로부터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북부 메소포탈 지역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그 자지라와 시리아에 대한 권력을 인정받고 시리아도 네가 통치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우메드 2세가 이제 그 신뢰를 해준 거죠. 시리아에 대한 권력을 인정을 받고 셀주크 투르크 왕조를 대신을 해서 시리아를 십자군으로부터 탈환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니까 시리아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십자군하고 싸운 거죠. 1144년 59살이 되었을 때 이제 나이가 이제 상당히 많죠. 59살이 되었을 때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이며 조슬랭 2세 기독교 유럽인이죠. 조슬랭 2세가 지키는 최강의 요새인 에데사 백국. 이 에데사 백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인데 시리아 쪽에 있는 거죠. 시리아의 그 북 서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터키하고 국경 쪽에 있는 에데사 백국을 결국에는 탈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슬람이 이제 뺏은 거죠. 기독교에서 이 에데사 백국의 주민의 대부분은 아르메니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데사 백국의 북쪽에 있는 게 이제 아르메니아죠. 이 아르메니아가 이제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에데사 백국의 주민을 이루고 있었고 여기를 통치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유럽인 조슬랭 2세가 됐는데 이걸 이제 뺏었다는 거죠. 이 그 저 장기가 이로 인해서 2차 십자군 운동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가들이 아 우리 에데사를 뺏겼다. 기독교가 그 저쪽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위험하다. 다시 가서 무슬림을 다 격파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황이 모집을 하고 프랑스의 루이 7세 그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콘라트 2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이쪽으로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예루살렘으로 출동한 게 이제 2차 십자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147년 이때 됐는데 이 전에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1144년에 이 장기가 이 에데사 백국을 쳐서 무슬림이 이 그 행거가 그 원인이 됐다 이거죠. 1146년 61살이 되었을 때 반역을 한 자바르 성주를 공격을 하는 도중에 수경지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다가 부하인 서양인 노예 야란 칸슈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장기가 61살에 전쟁에 나가다가 죽게 되겠습니다. 장기 왕조의 두 번째 술탄인 누르아딘, 이 사람은 따로는 누레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누라디우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118년에 태어나서 1174년까지 56살에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레포, 시리아 북서부에 있는 그 알레포 장기가 이제 뺏은 거죠. 한 거를 여기에서 이제 그 술탄으로 재위를 한 것이 1146년부터 1174년까지 아버지가 그 살해를 당하면서 바로 이제 즉위를 하면서 아버지 대신 이제 알레포 술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8살에 이제 즉위를 해서 28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알레포 통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의 그 남서쪽에 있는 다마스커스 이쪽도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여기에 술탄으로 제외한 거는 아까 그 알레포의 그 술탄으로 제외한 거에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여기 제외를 했으니까 1156년부터 1174년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38살에 다마스커스도 점령을 하고 여기 술탄으로 제외를 한 게 18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슬람의 성전인 지하드를 호소를 합니다. 우리는 알라신을 위해서 죽겠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교도들을 다 죽이자. 지하드. 이 그 이슬람의 성전 이걸 호소를 하면서 이 사람도 아주 그 좋은 군주로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검소하고 용감한 군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지배를 한 그 당시 이제 시리아를 지배를 한 게 이제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 있는데 셀주크 투르크 제국의 아타베크 정권 아버지 수령이라고 부르죠. 아타베크 정권의 순위파
순위파인 장기 왕조의 2대 술탄이 되겠습니다. 초대 술탄인 이마드 앗딘 장기의 두 번째 아들 차남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그 이슬람 그 종파 중에서 순위파에 속하게 되겠네요. 이슬람 종파는 이제 순위파하고 시아파하고 둘이 나눠주는데 시아파가 이제 그 주로 이제 페르시아 쪽이죠. 지금은 이제 이란 쪽이고 순위파는 이제 이라크, 모술 이쪽이 이제 그 순위파가 메소포타미아 이쪽이 이제 순위파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형이 있죠. 둘째 아들이니까 형인 장남인 사이프 앗딘 가지는 이라크 모술의 아타베크가 되겠습니다. 아타베크는 아버지 수령 뭐 이렇게 이제 총독 뭐 이런 식인데 형은 이제 그 이라크에 있는 모술을 통치를 하고 이 동생인 누르 앗딘은 이쪽에 시리아 쪽에 있는 그 알레포, 다마스커스 이쪽을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십자군 국가 이집트 그 당시에 이집트는 이제 파티마 왕조였는데 이집트는 이제 파티마 왕조 그다음에 다마스쿠스에는 또 이제 부리 왕조가 있는데 이들하고 싸워서 계속 영토를 넓혀가게 되면서 장기 왕조의 부흥에 앞장을 서게 되겠습니다. 1146년 28살 때 아버지인 장기가 암살이 되고 알레포의 태수가 되겠습니다. 셀주크 투르크 지역에 여러 지방 정부와 동맹을 맺고 기독교 국가인 그 에데사 공국 이 에데사 공국은 그 보두행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지금의 이제 터키의 동남부 내륙 도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터키의 서남부에 있는 해안 도시인 안티오키아를 두고 기독교 국가들하고 계속 전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1148년에 30살이 되었을 때 2차 십자군 운동이 발발을 하면서 전쟁의 회오리 속에 다시 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십자군이 다마스쿠스를 공격을 하자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의 누르 앗딘이 협조를 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그 다마스쿠스의 부리 왕조하고 이제 전쟁을 했지만은 십자군 오니까 이제 다마스쿠스하고 알레포하고 다마스쿠스는 부리 왕조, 알레포는 이제 장기 왕조의 누르 앗딘인데 두 사람이 협조를 해서 기독교군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십자군하고 십자군이 철수를 하자 1149년에 1년 있다 철수를 하죠. 누르 앗딘은 안티오키아를 점령을 하고 안티오키아도 그동안 오랫동안 유럽 십자군의 도시였는데 여기 점령을 하고 안티오키아를 통치를 하던 유럽인 레몬 공작을 잡아서 사로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에데사도 정복을 하고 에데사 백작도 사로잡아서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군이 철수를 하자마자 에데사, 안티오키아 이거를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이 그 장기 왕조의 누르 앗딘이 1154년 36살 때는 드디어 다마스쿠스를 점령을 하고 부리 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시리아 전역을 통치를 하게 되겠어. 36살 때 이제 시리아 전역을 이제 그 지배를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하나하나씩 회복을 하게 되는 지중해 연안 도시들 이제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지금 이제 레바논, 이스라엘, 뭐 시리아 뭐 이쪽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도시들을 기독교 국가로부터 다시 빼앗게 되는 거죠. 1164년 46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젊었을 때고 10년이 지나서 46살 때 되었을 때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이죠.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인 마누엘 1세 꼼네누스하고 동맹을 맺고 쉴주크 투르크 술탄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원래 그 상사 보스 그 셀주크를 이제는 내가 세력이 커졌다. 그래서 이제 상사를 공격을 한 거죠.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셀주크 투르크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롬 술탄국하고도 대립을 합니다. 셀주크 투르크는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세력이 미미해져서 거의 사라져간 지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에서 그 강성한 룸 술탄국 이 룸 술탄국이 이제 지들이 이제 우리가 셀주크의 그다음에 후계자다.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여기하고 이제 그 이 장기 왕조하고 또 맞붙은 거죠. 그 이슬람의 그 전체 세력의 통치 뭐 지배권을 위해서 어떻든간에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왕국은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도 그 기독교의
십자군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근데 이 기독교 예루살렘 왕국이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티마 왕조가 아, 장기 왕자한테 아, 좀 나를 도와달라. 둘 다 이제 이슬람 국가니까 요청을 아, 하자. 아, 꾸르드족 출신의 부하 장군인 꾸르드족은 이제 이라크 북부에서 이제 발응한 이제 민족이죠. 꾸르드족 출신의 부하 장군인 시르쿠 살라흐 아딘의 삼촌인 시르쿠를 이집트로 파견을 합니다. 이 장군을 이제 이집트를 도와주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지만은 이 장군, 이 장기 왕조의 이 장군이 1169년 이 살라우 아딘이 51살이 되었을 때 누르아딘이 51살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보낸 그 삼촌 살라우 아딘이 이집트에 가서 뭐 한 5년 만에 이집트를 이제 지원하러 갔다가 아예 거기서 이집트의 재상이 되고 아예 이집트의 실권을 다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살라우 아딘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이제 저 누르아딘의 삼촌이죠. 1171년 53살일 때 사실상 독립한 살라우 아딘이 이집트에서 독립을 해버린 거죠. 누르아딘의 예루살렘 공격에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집트에서 그냥 자기 세력만 키우는 거죠. 그 예루살렘하고 싸우라고 했더니 싸우지도 않고 이집트 가서 이제 뭐 재상이 되고 실권을 다지고 이집트만 지배를 하고 누르아딘은 이제 그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를 무너뜨리자 하는 예루살렘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참가를 안 하는 거죠. 1174년 56살 때 이집트에서 독립한 살라우 아딘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집트 원정을 준비하던 중에 열병으로 죽게 되겠습니다. 누르아딘의 아들인 아살리흐 이스마일이 제위를 이어받았으나 살라우 아딘의 아이유브 왕조에게 병합당하게 되겠습니다. 장기 왕조가 망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살라우 아딘이 이제 이집트 삼촌이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뭐 이집트 세력을 다 모아서 아이유브 왕조를 만든 거죠. 근데 파티마 왕조가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알렙 이 누르아딘이 하면서 이제 장기 왕조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1, 2, 3, 4대로 해서 금방 끝났지만은 어떻든 이 누르아딘은 아주 검소하고 겸손하고 그다음에 용맹하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알레포하고 다마스커스 이런 데다가 누리아 대학을 세우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죠. 이 대학은 셀주크 투르크 왕조의 니자미아 대학이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니자미아 대학과 함께 시리아 일대에 있는 수니파의 이슬람 전파의 시리아 일대 이 지역에서 수니파라는 이슬람 전파에 아주 큰 공을 세우는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앞장서서 이슬람을 전파한 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